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리언 오브입니다. 네,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날이죠. 와, 저희의 첫 번째 리얼리티, 첫 번째 방송 날입니다. 아니, 저희도 못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시죠? 네, 맞습니다. 아, 녹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저희 멤버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첫 방송 때 네. 첫 리액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Let's go, Let's get it,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wow. 1등이 정해준다. 1등이 정해준다. 1등이 정해준다. 1등이 정해준다. 1등이 정해준다. 1등이 정해준다.
시간 됐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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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나 뱉고 나 뱉고 오. 너 꼴등. 하고 있어. 하겠어. 너 꼴등. 왜 그랬죠?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규빈 2번. 왜 그랬어요? 3번 위에. 4번 나인. 5번 러브. 6번 준징. 7번 노래. 처음 만나는 거니까 일단 좀 분위기가 어색하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몇 번이나 다 안 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면 좀 긴장하실 수 있어요. 진지리. 중반부터 이제 좀 더 몇 번 이렇게 하면은 긴장이 좀 더 풀려서 저희가 좀 더 편하게 노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중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나왔어요. 와. 편하게 노래하시라고 이제 쓰겠다. 멋있네. 7번. 난 좋았어. 말이라. 일단 저는 1번이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이에요. 네, 1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같이 가볼까요? 잘하셨어요, 우리는. 큰일 났었어요, 이거. 이 장때만 해도 나름 자신만만했죠? 아닙니다. 저는 좀 잘하셨지도 않았어요. 제 계획은 완벽했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원래 시작이 반이죠. 반은 못했어요. 손짓작다. 귀여워 귀여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엄청 긴장했어요. 전날 비가 엄청 많이 왔죠. 그러니까 해가 완전 쨍쨍하고. 뭐라고? 네? 왜? 네? 눈 오고 뭐. 난 가장 로망받아서 끝났어. 무슨 강아지야? 옛날 진짜 너무 귀엽어요.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 보셨어요? 안 믿어. 아 이거 1화 내가 얼마나 좋아했었어요. 재밌던데.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처음이에요. 아 미리 왜 귀여워? 제가 밀렴이 자주 보던 드라마에서 연기자 활동을 하시던 분이시니까 TV로만 봤던 분이 제 앞에 서니까 되게 강하고 앉아 있는데 네. 안 섰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와 보자마자 네. 제가 제 자주 보는 드라마인거든요. 모텔로 나오셨어요? 네. 나도 잘해주지. 분위기 좋았네 근데. 아 귀여워. 귀여워. 지금 몇 나이가? 21살. 사랑하게 됐어요. 제가 너무 많네요. 어? 혹시 나이가? 저 23살이에요. 알겠습니다. 뭐야? 알겠습니다. 정보를 구하게 된 거. 아, 너무 맛있는데. 네? 너무 맛있다고? 네. 근데 오늘 도전. 도전. 아, 전화 이거 먹어봐. 두 번 먹었어요? 혹시 이상형? 이상형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냥 저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혹시 이상형은 어떻게? 저는 좀 웃긴 사람을 좋아해요. 아 진짜 너무 웃긴 자신감 자신감 황금빈이요? 개인기 같은 거 개인기요? 저때 진짜 뭘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과연 뭐예요? 키 막으세요, 키 막으세요. 많이 어필할 수 있습니다. 키 막으세요. 근데 유시형 네, 키 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기다리잖아. 연구로 참아. 전 최근에도 되겠습니까? 뭘 참아야 하는 건지. 소원이, 나도 소원이 너무 귀여워. 이렇게 참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좋아하시나요? 저 동물만 좋아하세요. 동물만? 동물. 나 동물만 귀여워요. 토끼 해, 토끼. 아, 저 기분 되게 잘 아 좋아요? 아 저 기분도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아 좋아요? 아 좋아요? 편하지 않지만 앞으로 네 많이 편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귀엽다. 원하니까 와우 와우 진짜 진짜 연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귀요미 동시에 하는 취미가 저
좋아하는 거. 컴퓨터 게임을 좋아해. 보스 게임이야? 아, 배우지나? 배배 들었어. 아,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와우. 대박이 괜찮은데요? 대즙? 대즙이야? 저도 대즙 좋아해요. 회사 드시잖아요. 네, 계속 좋아합니다. 유명하다. 어디 가서 못 하셨어? 아니요. 아, 진짜? 와우,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먼저 시작했는데 춤이 와우. 뮤직비디오 보고 싶어. 봤어요. 와우. 네. 감명. 불 이렇게 팍 하고 뮤직 그렇지 아시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자동차 나다. 아, 그것도 제가. 잠깐만. 스리견 괜찮습니다. 어머인데? 입만데 그러게. 아메리카노 못 드세요? 똑같아 지금.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약이 많았어. 많은데 이게 왜 불었다고? 약이 많아. 엄마가 커피를 마시고 말라고. 아, 혼자네. 혼자네요. 엄마 젖어있어? 갑자기 말 잘 되는 아들이다. 좋네요. 네. 아, 네. 말했어. 표정이 다 선기돼 있다. 상당히 잘했는데. 잘했는데. 귀엽다. 제 짜증이 너무 잘한다. 아니다. 잘하네요. 감사합니다. 설레. 역시 제가 좀 더 잘한 것 같아요. 저 개빈이 형이 기대. 기대해봐도 돼요? 저는 아닙니다. 아마 멤버들은 지금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 하는 거 모이시지 않을까요? 저때 엄청 크게 얘기해서 다 들렸어요. 멤버들 저때 내려와가지고 약간 홀빵 다 나왔네. 제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신이 났어요. 미스! 오, 멋있다. 멋있다. 오, 어떻게 나왔어요? 안 들리나봐요? 저 앞에서 멈췄어요. 멈추고 나와 같게 오! 카메라 확인하고 열심히 하고 먼저 한번 더 이탈게. 취미? 저 취미가
컴퓨터 게임. 아 진짜 하는 거 어떤 거? 그냥 아 진짜 아 제가 돌고 통광에 화질 되게 좋다. 발이 또 어지러워. 공통점을 사실 혹시 오 스페셜 건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 또 강아지. 아 저 고양이 실패. 일단 첫 실패. 좋아하는 음식이 저는 치킨. 치킨 안 좋아해요. 아, 아, 나치랑 밤 중에 어떤 게 좀 더 밤이 좋긴 하죠. 비 오는 날 근데 야경 보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게요. 비 오는 날 눈을 크게 뜨는데 이걸 같이 크게 봐. 그러게. 처음 만남이잖아요. 게다가 저희 멤버 한 명 한 명씩이지만 그분 이제 일곱 명을 다 귀엽게 생겼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생각해서 했는데 하루 전 다 비가 나가시더라고요. 귀엽다. 일부러 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일부러 그러시죠? 저는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약간 비 오는 날에 집이나 카페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빗소리 들으면서 노래 듣는 거를 좋아해요. 아 노래 듣는 거 좋아하세요? 혹시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저 팝송 많이 좋아해요. 아 팝송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요즘에 팝송 많이 들으세요? 네, 막 즐겨 듣고 있어요. 혹시 어떤 노래 팝송 중에 좋아하시나요? 전 찰리푸스 와, 너 되게 좋았어요. 오늘 찰리푸스 되게 뛰어나잖아요, 이제부터 저 분위기일 것 같은 느낌? 제가 찰리푸스 아, 룸을 말씀하시네요. 되게 마음에 든다 해서 아름다움이 그리고 아름다운 흉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 모델 흉내 소매인가요? 네, 찰리푸스는 뭐야? 네? 되게 자세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화나셨어요? 노래 한 거 하신 거 같은데 그럼 이제 잘 되면 화나는 경향이 있네. 해볼게요. 네. 노래 중간에 방송을 했어요. 화나 통화로 방송 오케이 뭐라고 편하게 했어요. 잘했어요. 와우 인품이 좋은 사람. 그렇지, 리에는 인성이 좋아가지고. 인성, 인성이 좋은 사람. 근데 리에는 말이 없고 귀여워. 잘했네. 머리 되게 잘했다. 다. 연예인으로 따지자. 내가 잘했다 해놓고. 나 거짓말이었네. 아, 근데. 맞습니다. 예. 기대합니다. 이빨린 소리여서. 아, 되게 좋습니다. 아, 소변에. 저건 좀. 바로 고백하셨네요. 저건 좀. 틀지 않았나? 아, 분위기 너무 좋아하지 않았나? 나와 티에 되면 안 되나요? 그렇죠. 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잠깐만요. 형은 시간 정력 까마다 한 안 나왔어요. 현재까지 성공이야. 이제 접니다. 나는 계속 이래요. 빠졌어. 자연스럽게 잘. 아, 왜 이렇게 뚱이잖아. 나가. 누구죠? 납니다. 공원대장? 나인이래. 아니, 보통 수변증이 있으면 공중에 떨어져 있을 때 이렇게 떨리잖아요. 나인이는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려. 이거 유지하면 되게 못하죠. 아 진짜 좋아한다. 좀 나쁜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나랑 똑같은 질문을 했으면 너무 예쁘셔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정이가 좋아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준비를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이때부터 생각한 게 있어요 지금. 네. 한번 볼까요? 안 됩니다. 그 사이에 나이 맞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그리고 스카이캐슬 꼴등입니다. 맞습니다. PV가 많아가지고 안 보는 게 아니고 보세요? 네, 그 요즘에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하이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꼭 PV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가서 봤어요? TV 안 보세요? 네. 졸았습니다. 야, 꾸준히 보시라고. 정말 아니, 미리가 보일래 같이 봤어요.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요? 생각해내란 말이야! 생각을 해내! 말했어? 뭐해? 아무도 없어? 생각이 안 났어.
아니었는데 그거에 반응도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 한 번 더 온 거 아니야? 회장님께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진짜 어려웠어. 왜 나 내려왔어? 그치? 어 티셔츠. 자 이거 중요한 티셔츠 나왔어. 여러분들 야 저 나가도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 불안해 보고 제가 신났네. 선배님 아닙니다. 아아 늦어버렸다. 그때 좀 자신감은 많았었겠네. 아 저는 이때 약간 긴장도 돼요. 물도 마셨네. 와 물 마실 시간까지 이때 1등이라고 저는 1등이라 생각했어요. 나름 준비해가서 네. 저는 1등이라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잘생겼네요. 안녕하세요. 늦으셨네요. 왜 늦으셨어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브라운이 먹으려고. 아 브라운이 별로 안 좋아하고. 커피는 뭐 마시고 싶어요? 준지 이쁘다. 한번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좀 쌀쌀하다. 하지 마세요. 과연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저게 나으시겠어요? 하고 해보고 있습니다. 와우. 제가 또 팔이 길기 때문에. 유재인 팔 진짜 닿을 줄 몰랐어 사실. 기록지도 기신. 와우. 됐습니다. 오, 밀 표정이 안 좋아지네요. 친구야. 저 이게 리액션 영상 안 나와서 참아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미리 거쳤어요. 나서가지고 거쳤어요. 네. 몰랐어요. 어떤 거 걔가 그런 일 있었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봤네요. 저희도 처음 봤네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멤버들 춥다고 몸도 더 내리 정도 몸이 안 돼. 입고 오셨네요. 목재적으로 잘 어울리시죠? 현아 어때요? 되게 약간 좀 한번 걸려보세요. 좀 훈훈하게 어울리 같고 되게 좋아. 가오리 갖고 되게 멋있다. 헤이, 한 번도 안 해보셨나 봐요. 전 여섯 번 했거든요. 아, 오. 오. 아, 우리구나. 네? 방. 아니요. 저 혼자 저기서 한 시간 봤는데. 저 4시간 일 아세요? 아. 너무 죄송하다고 부럽니 방법. 여기, 나도 몰랐어, 저 때는. 자꾸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7년이야. 됐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장소 그만. 다음 장소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제 분량을 지켜주세요. 제가 고른 게 아니라서 제가 꽂힌 것 같은데. 너무 친한 친구. 아닙니다. 꽂힌 접니다. 서로 진짜 웃겨서 서로 뭐 웃기도 하고 제대로 이렇게 감정을 못 잡아가지고 좀 장난식처럼 보이지 않았나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난식은 한식, 조식, 일식 중에 안 되는 식이죠. 아니요, 저는 죄송합니다. 너무 실패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저희 다 못했으니까요. 다 잘했구만. 귀엽다. 진짜 못한 줄 알았는데. 정신도 없고 막 머리가 복지가 돼가지고. 다음 장소는 바로 와, 와 진짜. 와, 혹시 유나님과 하나요? 그러면 부끄럽다. 누구인 것 같으세요? 누구지? 우리랑 얘기할 때는 대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간 적이 없잖아. 화났어. 근데 엄청 자연스럽게 계속 대화를 잘 하더라고. 아니, 수월성 이어났어. 수월성 이어났어. 너무 많이 했어. 아. 주로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저는 닭발이랑 무슨 음식? 닭발 좋아해요. 같이 한번 추워주세요. 찌엽니다, 진짜. 난 반전으로 이정일 씨. 이정일? 왜냐면 나 에어컨을 껐어. 엄청 쌀쌀하다. 에어컨은? 이거 나를 내가 좀 올려줄게. 그리고 나를 올려줄게. 동안 네. 여러분의 내려오신 지수를 체크했습니다. 내려오신 지수. 그만해. 나 아니야.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해주시니 아무 말도 안 한 거. 이게 에어컨 빵빵하게 드셨는데. 실차 7천여 방수. 아예 됐어. 제가 할 수 있는 사회에서 등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야 하트가 여기 나온다. 뭐야 하트가 감자 어떻게 났다. 나와 뒤에 봐야 돼. 내가 좀 올려줄게.
지금 다섯 개 아니야? 그러게 꼴찌가 있었네. 오. 마음 상합니다. 저도요. 그냥. 이제 더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 오. 아, 왜 맞췄네 다섯 개. 흰색으로 채운 거. 정신 식사를 함께 이제 멤버는 나인입니다. 사오 민자. 리액션. 와. 진짜 그게 솔직히 안 했어. 내려와. 그냥 진짜로 좀 대박. 우정을 붙여. 좋아하는 게 너무 내려와. 저희가 당황해가지고 우리가 전혀 못 해야 되지. 우리가 고마웠어요. 왜냐면은 어려웠거든요. 티 레스토랑이네. 이때 진짜 너무 떨려가지고 막 땀나고. 땀이 엄청 났어. 와우.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 와우. 잘했어. 오. 자연씨. 자연씨. 그만 좀 내려와 주세요. 아까 좀 놀라셨어요. 제가. 아니요. 알고 계셨죠? 너무 이때가 더 긴장됐어. 귀엽네. 이때 뭔가 선택을 받아가지고. 네. 어떻게 부르는 게 편하세요? 괜찮아요. 오빠가 제일 편하세요. 아, 와. 괜찮으세요? 네. 저도 많이 편하게. 어떻게 하실까요? 와. 혹시 야라고 했습니까? 혹시 저쪽? 그냥 이쪽 그냥. 쪽? 네. 아, 유나야 이렇게. 오. 지금 저렇게 네. 조심스럽게 하고 저희한테는 말 편하게 저희한테는 지금은 말이 아니고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 나는 뭐 편하게 말하고 그랬어. 말을 다 했어. 그렇게 어색하다. 어색하다. 저렇게 유나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나도 편하게 했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너무 나도 말을 안 써. 너무 나도 말을 안 써. 진짜 완전 하얘. 해외자 신이세요? 해외자들은 밥을 먹을 그게 없습니다. 자격이 없죠. 네, 여러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네. 저희가 그 포인트, 배려의 포인트에 조금 네, 부족해서 뿐이지 다른 부분이 너무 제일 힘든 거예요. 이상 수트란 회장님들의 하소연이었습니다. 힘내주세요. 식사는 아직 안 하셨다고 네. 그럼 갑자기 좀 밥이나 먹으면서 아까 못다한 얘기를 나왔다. 좀 해볼까요? 네. 이거 뭐랄까? 나한테 이렇게 만들어서 하시고 리액씨 만든 것밖에 없고요. 리액씨 우리는 가르치는 덕분이에요. 아시죠 이거? 그렇죠. 이거 저희는 가르치는 덕분이에요. 간단하게 에피타이저로 샐러드나 그래 믿는 거 아니라 본인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시켜주세요. 이렇게 오니까 그분 닮았어요. 그분? 그 그때 김유정 씨. 김유정 씨. 아, 오, 근데 아, 닮았다. 아, 눈매가 조금 비슷하다. 처음 알았어. 그러게. 약간 눈매가 진짜 닮았다. 그러게. 유정 씨랑 얘기하고 있는 기분. 네, 제발. 아, 네, 제발. 갑자기 막 끊어가지고. 갑자기 낯설다. 여기서 말 잘해야 되는데. 그게 뭐였어? 저는 모르겠어요. 예쁜 얼굴이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그나 이게 무슨 소리?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아그나 정답. 그 생각을 시작해. 어 이거 했네. 타이밍 좋아.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샐러드였어. 와 파스타. 파스타. 지금도 좋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신데요. 너는 둔지 보고 뭐라 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아, 어, 그러네. 아, 형 뭐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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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들여 먹는 건 좋은데 그냥 먹기 되게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담백한 거 맛있는 거 아닌가? 그쵸. 예. 물밖에 안 먹는데? 물을 좋아해. 정체해야 한 번. 되게 막 활발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막상 올라와서 하시니까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더라고요. 되게 여러 면 보호하는. 좋았어요. 저런 말씀 들었어, 저는. 아니. 제네를 안 좋아하신다는. 입에 한 가득한데요? 치킨. 저 한 숟갈 먹었다. 진짜. 네. 안 드셨다고 하네. 네, 저 한 숟갈 먹었어요. 혹시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네, 피자 좋아하시나요? 피자를 좋아하시나요? 형이 다 피해갔네. 아니란 거죠. 근데 피하려고 한 게 또 솔직하게 한 거지. 혹시 책 읽는 거 좋아하세요? 설마. 멈추시네, 진짜. 지금 하면 망점, 망점. 강아지 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고양이 상을. 저는 저한테 이제 팬분들이 고양이 딱 했어. 그러다가 물빛입니다 가겠어요. 물 진짜 이런 선물 계속 받아서 진짜 가사 따라갔네요. 예, 맛있네. 우리는 김밥 먹어. 만약에 이거 맛있어. 네. 팀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아니 나 물어봤을 때 아니 아니 우리가 싸웠지 설마 근데 진짜 팀원이 김밥 먹을 줄 알면 나도 밥 못 먹지 액션 좋아하시나 어, 김밥 오이가 있었죠 또 뭐 멜롱 이런 건 안 좋아하세요? 막 가서 보지 찾아보진 않는데 공포 영화는 좋아하세요 저런 지원해야 됩니까? 저도 잘 못 공포 영화 찍거든요 오! 내년에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네. 꼭 보겠습니다. 제 멤버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멤버들이랑 보러 가겠습니다. 어, 근데 반말 쓰기란 거 같아요. 지금은 어때요? 괜찮아요? 어, 그러게. 맞네. 이것도 존재하시면 자연스럽게. 아, 우리한테 허세 부렸네. 아, 보시면 알아요, 보시면. 허세리. 뭔가 그 털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안 맞으면 그분이 되게 막, 아, 또 찾아가더라고요. 찾아가는 거죠, 공통적으로. 네. 그래야 재밌는 재미가 있어요. 안 맞는 게 재밌는 거 좋아요. 그렇게 포장해주신 건데 너무 좋아하시다. 돈 들였어요, 지금. 돈 들였어.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말해 주시지? 생각해내. 아, 진짜. 저 자꾸 졸았는데. 머리가 자. 정리가 안 됐어요. 혹시 A형이세요? 정답입니다. 저도 맞았죠. 오, 오. 와, 공통점 찾았어. 공통점 드디어 찾았어. 이거 찾아드립니다. 공통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 나 A형이 없어. 이거. 나 무슨 형이? 너 A형. 나 O형인데. O형. 규빈이 형인데. 나 규빈이 형인데. 저도 지금 못 나왔을 때. 자, 집중. 말을 말해. 아. 아. 계속 지금. 어, 그래, 말 말해야지. 좋던 말. 예. 그냥 만나서도 편하게. 만날 수 있으면 말을 그냥 편하게 놨으면 할 수 있겠어요. 와, 나한테는 말 놨다. 유나, 유나를. 그러게, 만나라. 완전 떵떵거리다니. 아, 야, 되게 맛있어. 아,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음에 만나면 말이 나요? 맞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만나면 말 좋다 하면서 거기 말은 너무 말이 약간 그만큼 편해졌다 이거네요. 성공이네요, 그러면 데이트가. 시간하는 거 몰랐고. 와. 즐거워. 최고의 칭찬이 성공했네. 시대가 없었던 거 아니야? 술을 뭐 300번 하시는데 300번 하시고요 제가 제가 그걸 입대하세요 뭐랄까 맛집 탐방도 좋다 블랙핑 맛집 탐방인 것 같은데? 블랙핑 제가 쓴 거 저 골랐습니다 또 맛있습니다 맛집 탐방! 제가 좋아하는 설렘 가득 월드 게임 장면 상당히 잘 보시죠 제가 게임을 근데 멀티게임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도 한 번도 안 가봤어. 한번 가서 추억도 쌓아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네. 멀티게임장을 무슨 질문을? 대박. 아, 진짜? 미네. 어? 미스. 아니, 뭐 하는 거?
게임이라. 아, 벌써 끝이야? 아니, 많이 하지 말아요. 지금 예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안 될까? 게임을 하고 싶어? 어! 나가! 데이트 상대인가요? 아,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순시야? 잠깐 저희가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재밌기도 하고 약간 멤버들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께서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내 숭덩어리들. 저도 약간 평소와는 좀 다른 멤버들의 모습을 많이 본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다. 다들 생각보다 잘하네요. 아, 다들 잘해서 그러니까.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방송 네. 전까지만 해도 그래서 3점이라니까 좀 다행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거잖아요. 이화의 누구일까?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자, 규빈이 형. 네. 저는 시간 초과. 시간 초과. 여기서라도 말해봅시다. 네. 은지 씨가 말씀했다시피 저는 리엘 씨랑 데이트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가는 줄 몰랐습니다. 역시 맞죠. 네. 아, 저는 솔직히 네. 이게 솔직히 2등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1등에서 리에가 데이트를 했잖아요. 저는 적어도 2등이나 3등을 하겠다 들어가 봅시다. 어떤 이유로? 왜냐면 브라우니 브라우니요. 싫어하셨지만 이게 싫어하셨어요? 마음이 이제 노력이 가장 있잖아요. 자, 꼴찌 말하겠습니다. 예. 네. 꼴찌 너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였고요. 네. 저희가 한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과가 깜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화이팅 합시다. 네. 네. 위로, 위로. 하나, 둘, 셋, 화이팅! 그거 좋아야 되나? 자. 아, 네. 근데 정말 저희도 기대가 들면서 좀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첫 방이라 해서 저 어젯밤부터 긴장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이미 브라우니를 이렇게 마음속부터 네. 아직까지 마음 좀 걸려 있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오늘 이제 하고 나니까 마음 좀 편해지네요. 네, 다들 이렇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네, 남은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올리와 노무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기대해 주세요. 다음 주에 봐요. 본방사수. 다음 주에 사수. 네, 여덟 시 기대해 주세요.